선율이 물결 치는 시간. 제가 특선 하면 라이브를 다 같이 외쳐 주십시오. 특선 라이브! 라이브! 야우. 꿈에서도 꿈에서 깨서도 영원히 이분의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아, 너무나 아름다운 목소리의 주인공. 예, 살아있는 전설. 아. 오케이, 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보컬리스트, 신이 내린 목소리. 야오. 세상에서 노래 제일 잘하는 요정, 그녀는 바로 박정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현이가 왔어. 안녕하세요. 야, 잘 지냈어요? 네. 네. 잘, 그리고 바쁘게도 지냈습니다. 어, 바빴어요? 네. 음원 만드느라고? 네, 이거 지금 앨범 만드느라고. 네,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정신이 없었네요. 와, CD 두 장짜리 앨범이네. 진짜, 두 CD 요즘에. 두 CD예요, 정말. 와. 오버죠. 아니, 무조건 대박 나야 되는 거잖아요. 이 정현 씨 거 이거 열 번째 정규 앨범은 열 번째 포장각입니다. 무조건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일단 되는. 10집이기도 하고 이제 뭔가의 그 숫자가 이제 한 숫자에서 두 숫자로 또 이제 넘어왔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의미 있죠. 특별하고 남다르고, 그리고 또 데뷔 25주년인가. 그래서 그렇게 됐네. 맞아요. 여러 가지로 좀 의미 있는 그런 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와. 제가 좀 오버해서 2 CD를 만들어봤어요. 와. 사실은 이제 제가 작년 초부터 시작했던 그 사계절 프로젝트 있었잖아요. 네, 그때 맞아요. 또 이제 잠깐 나왔었잖아요. 뭐 다시 겨울이야. 다시 겨울이야부터 시작을 해서 봄, 여름, 가을까지 다 냈었어요. EP라든지 싱글 디지털로. 근데 이제 이 앨범이 그 노래들의 이제 완결판? 완결판이라고 네, 보시면 돼요. 사계절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싹 와. 맞아요. 와, 좋아요. 근데 진짜 1년 동안 그냥 정말 되게 급하게 계절에 맞춰서 이렇게 노래 내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응원들 노래가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공간이 한 CD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모자라서 2 CD. 박정현 씨 노래가 세상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오, 되게 멋진. 오, 극찬의 표현이네요. 많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 매번 그 정현 씨 노래 들을 때마다 세월을 참 무상케 하는 목소리고. 아, 그리고 아, 나이도 안 들어 어떻게 해? 그러니까요. 어?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 저는 박정현 씨 처음 봤을 때 모습이 자꾸 생각나요. 아, 그래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안 변한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남편이 사랑을 많이 주나 봐요. 아, 많이들 주죠. 네, 네, 많이 주죠. 네, 뭐 남편만 아니라 팬 여러분들도, 네, 시어머니도 주고. 정말 축복 많습니다. 축복 많습니다. 아멘. 예. 아, 실제로 저희 시부모님도 너무 너무 저를 그때 저도 봤잖아요. 그때 대게 한번 봤어요. 대게 갔었던 적이 있어요. 거기 콘서트를 한 적이 있어요. 대게에서. 저희가 그때는 같은 아파트에서 살았었어요. 동만 다를 뿐. 시부모님이 오셔서 그 콘서트 작은 콘서트를 다 보고. 네. 정말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아, 쳐다보시더라고요. 네. 부럽다. 며느리가 이렇게 노래 잘하면 예쁘지 뭐. 예. 김정원 씨, 정현님, 유민상 씨 옆에 계시니까 유독 더 작아 보이세요. 좀 같이 붙어서 좀 사진 한번, 예, 투샷을 한번 잡아보시고. 예.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냐? 와. 모르는 것처럼. 아, 동물원 구경하는 것처럼 되게 좋아요. 귀여우세요. 오. 네, 네. 더 귀여우세요. 네. 뭐 하는 짓들이세요. 예, 예.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25주년입니다. 네. 와, 박정현 씨 데뷔 전부터 제가 봤거든요. 맞아요. 아, 그런데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우리가. 너무 빠르죠. 그러니까, 네, 너무 빠르죠. 가면 갈수록 더 빨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정규 10집인데, 네. 타이틀곡 뭐 홍보하시죠. 어떤 네. 노래인가요? 이번에 10집의 타이틀곡은 그대라는 바다라는 노래이고요. 그대라는 바다. 네, 발라드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정말 깜짝이네요. 깜짝이야. 난 댄스곡 일 줄 알았어. 늘 하던 대로 힙합 아니었나요? 정말 이제 저도 이제 러브송도 누구나 마찬가지로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진짜 뭐 몇백 년 넘게 계속 사랑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와중에 어떻게 또 새롭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거 항상 도전이에요. 특히 그렇지, 발라드 맞아. 가수인 제가. 맞아. 근데 이 노래가
되게 신선하게 와닿더라고요. 오. 이제 뭐 사랑 이야기일 수도 있고 우정 이야기일 수도 있고 가족에 대한 그런 사랑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노래지만 그대 상대는 그게 누구든지 간에 그냥 첫 가사부터 너무 사로잡았어요. 난 너야. 난 너야. 네. 아. 난 너야. 그리고 이게 우리는 정말 마냥 정말 예쁜 사랑, 아주 맑은 그런 햇빛만 보면서 뭐 러블리 러블리하게 이런 거 아니고요. 우리 어둠이 거치고 무슨 말을 해도 미운 말도 해도 좋은 말도 해도 그래도 멀어지지는 않을 거야. 약간 이런 좀 되게 강렬한 사랑 표현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참 좋더라고요. 난 너야. 왜냐면 난 너라는 거 자신이 내 자신은 어떻게 돼도 나니까. 그쵸. 나처럼 너를 사랑한다. 맞아요. 와.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면서도 사랑하는. 그치. 자신이 그 미울 때도 많잖아요. 보면 이 바다라는 것이 마냥 고요한 바다도 아니잖아요. 네, 파도 칠 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저는 이 노래 생각하면 할수록 되게 그 제목대로 깊어지더라고요. 의미들이. 아, 가사가 네. 좋네요. 그렇게 네. 생각기도 하고. 널 안으면 파도처럼 날 덮치는 그대라는 깊은 바다. 깊은 바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낮과 밤을 함께 채워갈게. 가본 적도 없는 그 낯선 여정에 그대만 곁에 있어준다면. 네. 눈 감으면 물감이 번져가듯 모든 날이 또렷해지는 걸. 아, 가사하시다. 난 알았지. 그대 없는 하루의 시작과 끝. 시든 꽃 같단 걸. 아, 가장 시를 썼네. 야. 아니 근데 작사하신 분이 누구예요? 어깨 깡패예요. 맞아요. 어깨 깡패가 네. 조폭이 노래를 만들었나요? 깡패가 만들었다고요? 네. 난 너야이. 네, 그분이 어깨 깡패이시더라고요. 아, 예. 이분이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작곡하신 분이에요. 어깨깡패. 어머머, 이름만 그냥 적이네. 네. 어머, 너 그래도 그런 것만 곡도 쓰시고. 네, 곡 가사까지도 다 하셨어요. 우와. 이분은 실물로 만나보셨으면 진짜 어깨 깡패인가요? 진짜로 어깨 깡패 이렇게 돼 있나요? 어접 아니에요? 어접? 제가 반대로 어접. 제가 신곡을 만들어 왔습니다. 저는 좀 의외였었어요. 왜요? 오. 네, 왜 어깨 깡패? 저는 계속 물어보고 싶었는데 물어볼 틈을 못 잡겠더라고요. 이제 초면으로 딱 봤을 때 노래 녹음해야 되니까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그치. 노래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가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조금 이제 친해지고 나서 물어봤어? 자주 보게 되면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를 기회를 놓쳤어. 아, 못 물어봤네. 아, 친해지고 네, 나서 이제는 이제 네, 물어볼 수 있죠. 물어볼 수 있어요. 물어볼게요. 물어보고요. 네? 그때 바로 알려주세요. 바로 알려주세요. 컬투쇼 나오죠. 꼭 알려줘야 돼. 왜 어깨 깡패? 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뭐 이론인데요. 자신감을 비유를 하는 자신감 뿜뿜. 네. 그런 걸 이름에 담은 거구나. 근데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멋있는 표현이잖아. 어머 저 남자 어깨 깡패야 막 이러면 되게 막 얽고 막 이런 거잖아. 아, 그렇게 또 말만 해도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지 그렇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어깨 깡패입니다. 그러면 조금 올라가지 않아요? 막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예. 네. 아, 근데 좋게 진짜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활동명을. 괜히 이 어깨 깡패님이 만들어신 그대라는 바다. 는 오늘 라이브를 마지막에 이 노래를 불러주실 거고요. 오 마지막에. 자, 지금 첫 번째로 라이브를 해주실 곡은 우리 정혜수 어떤 노래 해주실 뭐 들어요? 거예요? 어떤 노래 해주실 거예요?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니까 많이도 아시는 많이 좋아해 주신 제가 커버한 조용필 선배님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요 준비했습니다. 야! 돈 끝나고 돈 걷겠습니다. 노래로 볼 게 아닙니다. 오늘 개 탔어요, 여러분들. 무대를 모시겠습니다, 박정현 씨. 대박입니다. 예. 야, 이거래. 야.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이거 막 뭐 너튜브 이런 거에서 부르신 거 막 조회수 막 터져나가잖아요. 저도 몇 번씩 봤어요. 장난 아니에요. 자, 박수로 문 앞에서 청해 듣겠습니다. 아이고.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야. 자, 음악 나갑니다. 나는 떠날 때부터 다시 돌아올 걸 알았지. 눈에 익은 이제.
쉴 수 있는 곳. 많은 것을 찾아서 멀리만 떠났지. 난 어디서 있었는지. 하늘 높이 날아서 별을 안고 싶어. 소중한 건 모두 잊고 산 건 아니었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대 그늘에서 지친 마음 아물게 해.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너를 보낼 때부터 다시 돌아올 걸 알았지. 손에 익은 물건들 이젠 편히 잘 수 있는 곳. 숨고 싶어 해 세월을 딛고서 난 무얼 느꼈는지. 하늘 높이 날아서 별을 안고 싶어. 소중한 건 모두 잊고 산 건 아니었나. 이젠 그랬으면 소름 돋았어 나. 아니 정연이 노래는 정말 자주 들었지만 들을 때마다 이렇게 어우 소름이 등에 그냥 이야 이거 그냥 전 국민을 듣는 사람들은 다 오늘 행복합니다. 지금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냥 인간계가 아니구나. 야 처음 라이브 직접 듣어요. 아유 눈앞에서 처음 봤어요. 와 뭐 음원 듣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라이브 들으면 오, 진짜 소름 돋아. 와. 그 감동이 예, 저는 데뷔 전에 라이브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저희 공연에 게스트를 와서 그때부터 돋았던 소름이 지금까지 돋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계속 닭살이 유지돼. 예, 계속 닭살. 제가 닭살이에요 지금. 예. 그 전에는 어릴 때 뱀살이었는데. 예, 예. 야.
체질이 바뀌었어요. 우리 저 박정희 씨 때문에 제가 지금 예, 다 돈 내고 가야 됩니다. 오늘 제작진까지 싹 다 예, 나갈 때 돈 내고 갈게요. 예, 예. 6443님 예. 박정희 님이 진짜 깡패예요. 성대 깡패. 제 고막을 너무 때리시네요. 이 정도는 합의도 못 보는 깡패. 성대 깡패. 활동명 바꿔. 오케이. 성대 깡패 어때요? 안녕하세요. 성대 깡패입니다. 예. 성대 깡패. 성대 깡패. 성대 깡패. 박성깡. 성대 깡패 박성깡이에요. 아, 또 박진욱 씨가 방금 전까지는 이상한 이행시 짓다가 박창현님 덕분에 고품격 음악 프로그램 변신했네요. 이상한 이행시라니 이 사람들이 지금 지금 이 사람이 이제 제목이 백일장인데 그게 억지 백일장이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 그런 데인지 참고. 정지성 씨 네. 직관 중인 우리 와이프 부럽다. 어머 정지성 씨 아내분 어디 계세요? 저분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아내분이 정지성 씨 그 노래 끝나자마자 기립박수 쳤어요 지금 저분. 네, 정지성 감사합니다. 씨의 아내분입니다 저분이. 아내분이세요. 예. 참. 그러면 아는 거죠 우리가. 아 정지성 씨 아니구나. 아. 정지성 저분이 정지성 씨 와이프. 아. 어? 자 다음에 저도 아이고 시장에서 이거 고등어 예 정지성 씨 와이프죠? 하면서 딱 드리고 이제. 예. 알아본다고 이제. 와 지금 여기 계신 분을 듣는 분들이 다 부러워요 지금 여기. 오늘 방청 오신 분들을 아 진짜 나 돈 내고 가시면 됩니다 일단 나가서 요금 받습니다. 요딴 문자도 하나 왔네요. 에? 아 이혜진 씨. 정현님 하와이 호놀룰루 가보셨나요? 가봤어요? 하와이가 오늘 지금 하와이 가봤죠? 네. 네. 오 결혼도 역시. 하와이에서 했어요. 와 네. 찐이네. 역시 하와이 거북이 본 적 있어요? 네 본 적 있어요. 하와이에서 거북이 보면 행운이 온다는 게 사실이에요? 몰라요. 거 봐요 모르. 모르네. 모르네. 행운이 온대요 거북이 보면. 오, 아 그래서 10집까지도 그러니까 10집까지 이렇게 꾸준히 활동을. 네. 진짜로. 지금까지도 결혼 생활 잘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맞네요, 맞네요. 거북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북이 덕분에. 예. 아 8649님이 이딴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아 정현 누나, 정현 누나 손을 묶으면 노래 안 되시는 거 사실인가요? 글쎄요 묶어본 적이 없어서요. 사실은 손동작도 이제 되게 여러 가지의 종류에 있죠? 있어요. 뭐 그냥 신나서 이제 움직이기도 하고 보시다시피 말할 때도 약간 손을 많이 쓰는 편이긴 해요. 성격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잘 아시는 그 왜 이런 이거는 저는 사실 긴장할 때 나오는 소리. 아 그래?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그래서 음정을 이렇게 맞게 잡으려고 부르려고 잡으려고 해서 계속 음을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아 그런 거구나. 이게 잡으면 잡혀요 이렇게 하면? 네, 잡혀요. 머릿속에서 잡혀. 전 머릿속에서 노트들이 이렇게 날아다니고. 아 진짜. 잡는 거예요 저는. 아, 잡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뭐 방금 불러드린 노래는 이제 정말 몸에 배어 있는 노래라 되게 편하게 불러드릴 수 있어서 별로 잡을 필요 없었고요. 마냥 즐길 수 있는 동작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따가 그대라는 바다는 좀 잡을 수도 있겠네요. 많이 잡을 수도 있어요. 신곡이라서 많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신곡이라서 잘 안 잡히더라고 정말. 우와. 철저하게 잡아야 되는 곡입니다. 자, 양쪽으로 잡아야 될 수 있어요. 네. 아 김명선 씨. 저에겐 여기가 호놀룰루예요. 고마워요. 목소리 덕분에 거기를 다녀온 것 같아요. 자 방금 라이브 듣고 감탄하신 분들은요. 5월 20일부터 박정현 씨 전국 투어 콘서트가 시작이 됩니다. 야, 직접 가셔서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야. 다들 그 행운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5월 20일, 21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투어 콘서트가 시작되네요. 올림픽홀에서. 네. 거기 한 2,800명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야. 서울 공연 정확히 알고 있어요. 벌써 굉장히 시원했다고 합니다. 플로어 좌석은 벌써 매진됐고 1, 2층 좌석 좀 있으니까 할 건 빨리 지금. 예. 지금 해요. 빨리. 예, 조금 남았대요. 정말 감동입니다, 여러분. 아. 아, 이거지. 예. 아, 그리고 일정이 또 있죠. 어디 아이, 네. 전국 투어합니다 이번에는 4년 만이고요. 서울부터 시작해서 곧바로 시작이 됐는데요. 부산, 대구, 군산, 고양까지. 예, 야. 5월 네. 27일, 28일이 부산이고요. 네. 6월 3일, 4일이 대구. 6월 17일이 군산. 7월 1일, 2일이 고양. 일산 네. 고양에서. 고양에서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할 겁니다. 이제 그 역병이 끝나고 나니까 조금 이제 공연들 이렇게 하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 아니, 콘서트에는 노래를 몇 곡 정도 불러요? 그래. 한 23, 4, 5. 난 이게 제일 신기해. 이걸 매일 이렇게 하는 게 돼요? 왜 되더라고요. 저도 안 하고 싶은데 저 외국 가수들 항상 내한 공연 보면 제일 부러운 게
한 시간 띡 하고 그냥 내려가요. 아. 네. 그리고 신곡만 하세요. 그리고 원안으로 그냥 가고 띡 쿨하게 내려가서 저도 좋겠다 계속 보면서 아 정말 15곡밖에 안 했는데 약간 좋겠다. 근데 우리나라의 콘서트 또 문화적으로는 그렇지 그, 하면서도 좀 아쉬워요. 아쉬워요. 맞아, 저도 맞아. 준비할 때는 뭐 20곡 넘게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몇 달 동안 준비하는 과정 내내 힘들죠. 너무나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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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할 때는 어차피. 벌써? 그러니까. 아, 할 때도 빨리 끝나는 거. 너무 예, 빨리 끝. 4부로 넘어갈게요. 3부도 벌써 끝났어요. 어. 벌써? 벌써. 야, 2시라. 차가 막혀 답답할 땐 2시걸 2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2시걸 2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2시걸 2쇼. 2시걸 2쇼. 오로롤라 4부의 문을 엽니다. 4부. 아 시간이 갈수록 너무 아깝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박정현 씨 오랜만에 오셨는데. 하나 들었는데 네. 벌써 3부 끝나버렸죠. 그러니까. 네. 아이고 시간 정말 빠르네요. 문자 하나 읽으실래요? 지금 6548님이 박정현 씨 대구 콘서트는 예매 어떻게 해요? 녹색창에 검색해도 나오지 않아요. 아직 안 열린 거죠 티켓이? 네네네. 아 대구. 아마 안 열려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냥 계속 녹색창에 종종 이렇게 들어가시면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네. 나오지 않을까요? 아, 부지런하셔야죠. 낮에 한번 하고 저녁에 한번 하고 해보면 되겠죠.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6980님 가셨고요. 6980님 전 콘서트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그 큰 홀을 다 잡아먹듯이 노래를 하십니다. 어?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힘이 대단해요. 전 매년 뵙고 있어요. 오늘은 우연인데 인연인가 봐요 하셨는데 이분이 여기 네? 계십니까? 방청객이 어디 계십니까? 6980님 아유, 이분이요? 앞에 계신 분? 좀 전에 저희가 네. 방송 광고 나갈 때 한 분 뽑아갖고 가위바위보 이분은 이제 앨범을 사인해서 드린다고 했더니 바로 지금 그분이 뽑혔습니다. 네. 자, 한번 들어볼게요. 와, 매년 가고 있어요, 콘서트에? 정말 인연이시네요. 아. 사인도 받게 되고 매년 콘서트를 가시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이제 그때 당시 남자친구가 예매해줘서 아까 그 전남친이라고 보내셨던 네, 그렇죠, 예. 그분이에요. 예, 저분 그 결혼했다고 지금. 예, 지금 현재는 결혼하셨는데 아, 예. 네, 생일날 네. 생각나는 사람 전남친이죠. 아니 지금 남편이에요. 지금 남편. 아, 지금 매년 네. 매년이 남편이랑 네. 같이 가시는 거예요? 네, 저희 남편이랑 11년 됐어요 저는. 와, 오래되셨네. 11년 연애했어요. 11년 연애하시고 결혼한 지는 얼마나 되시고? 몇 년 됐지? 누구한테 물어봐. 아, 이상한데요. 8년, 8년. 8년 됐어요. 네, 네. 자, 근데 여기까지 하고 지금 빨리 시간이 없습니다. 아 라이브를 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예. 왜냐면 곽대희 씨께서 아 나 학원 가야 되는데 라이브 좀 빨리 들어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왔어요 문자가. 곽대희 씨 때문에 라이브를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빨리 시간 없을까 봐. 학원 가야 되니까. 예. 학원 빼먹으면 안 되잖아. 그렇지, 빨리 예. 충분히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박정현 씨가 부르는 여러 커버곡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 진짜 좋아합니다. 아. 혹시 곽대희 씨 영어 공부하시나요? 마침내. 마침내. 네, 네, 팝송 준비했어요. 네. 이야, 팝송. 빈센트 불러드리겠습니다. 빈센트 와, 나 이 노래 너무 좋아. 와. Starry Starry Night. 아, Starry Starry Night. 박수로 저희 듣습니다.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 In colors on the snowy linen land. Now I understand what you tried to say to me,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 Perhaps they'll listen now. Starry, starry night, flaming flowers that brightly blaze, swirling clouds of lilies, wrecked in Vincent's eyes of china blue, colors changing hue. Morning fields of amber grain, weathered faces lined in pain, are soothed beneath the artist's loving hand. Now I understand what you tried to say to me,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 Perhaps they'll listen now, for they could not love you, but still your love was true. And when no hope was left inside of a starry, starry night, you took your life as lovers often do. World was never meant for one as beautiful as you. Starry, starry night, portraits hung in empty halls, frameless heads and nameless walls, with eyes that watch the world and can't forget, like the strangers that you've met. The men in ragged clothes, silver thorn, a bloody rose, lies crushed and broken on the virgin snow. Now I think I know what you tried to say to me,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re not listening still. Perhaps they never will. Wow. 감사합니다. 아, 어우, 겜동입니다, 겜동. 옆에서 듣는데 라이브인지 이게 아닌지 막 진짜 헷갈려. 야, 마치 와. 진짜 박정현 씨, 박정현 씨 노래를 듣는 거는 마치 그냥 현실인데도 꿈 같아요. 그죠? 노래를 듣고 있으면. 맞죠? 박정현 씨 노래들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근데 진짜 제가 알고 있던 거는 가사가 많이 다르더래요. 예. 그래요? 그러더래요? 스토리 스토리던데요, 발음이. Starry, starry night. 나는 모르겠네. Starry, starry night. 이건데. 스토리 정확한 발음이에요, 박정희 씨가. 그러니까 처음 듣는 발음이었어요. 예. Starry, starry night. 아, 다르네. 나세윤 씨. 아,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슬픈 노래예요. 슬픈 노래이긴 하고요. 저도 사실 조금 감정을 좀 되게 컨트롤을 많이 해야 돼요. 이 노래 할 때마다 자칫 잘못하면 그래, 그냥 월컥할 수가 있어서. 네. 그러니까. 그러면 큰일 나요. 박정희 씨 이제 가사를 다 아니까 슬프겠지만 우리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노래를 너무 잘하셨어요. 반짝반짝 별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이거? 그게 이제 영어 가사를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에게 더욱더 제가 그거를 표현하려고. 그렇지. 그 언어의 벽을 넘어서 표현하려고 하니까 어쩌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막 울컥해질 때가 좀 있어요. 박정현 씨가 부르는 노래들이 주로 사랑 노래들이 많잖아요. 사랑과 이별. 이별과. 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어차피 다 사랑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랑의 모든 면을. 제일 그게 제일 많이 생각나잖아요. 그럼요. 이별하고. 네. 그렇죠. 아, 학원 가신다던 곽대희 씨가 문자를 또 보냈습니다. 뭐 하는 거야, 곽대희 씨?
나이 50에 보컬 학원 다녀요. 우와! 아이고! 오, 보컬 학원이었어요? 데이시 수업이라서요. 아이고 형님 저는 완전 학생인 줄 알고 죄송합니다. 나이 50에 보컬 학원. 이야 대단하시네. 노래 부르시는구나. 하고 싶은 걸 해야 돼.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평온한 오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대요. 아, 이야, 네. 지금 제대로 들으셨네. 제대로 선물 하나 뽑아주세요. 박정희 씨. 네. 공부 제대로 되셨네. 그럼. 박정희 씨가 주신 선물. 야. 박대희 씨 이겁니다. 자. 뭐예요? 주유권. 기름값 굳었다. 야, 기름. 아, 좋아요. 와, 7052님. 박정희 씨께 드릴게요. 요즘에 MZ들이 많이 하는 질문인데요. 박정희 씨가 자고 일어났어요. 네.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났더니 네. 남편이 바퀴벌레로. 아, 바퀴벌레. 바퀴벌레로 변해있어요. 질문 받아보셨어요, 이런 거?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네, 직접적으로 받아본 적은 없는데요. 저희 라디오 쇼에서도 한참 얘기했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정말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네, 일단 네 죽이지는 않을 거고요. 사실 저희 라디오 같이 하는 우리 작가님이 제일 좋은 답을 내신 것 같아요. 뭐요? 일단 울 것 같아요. 와 운다. 슬퍼서. 슬퍼서. 이제 나의 사랑이 없어졌으니까. 사랑이 이제 바퀴벌레로 변. 그리고 이 바퀴벌레에 나의 내 사랑의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을 해 먼저. 진짜 남편이 맞는지.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사랑하는. 여보 이렇게. 확인해 보는구나. 여보. 진짜 여보면 이렇게. 어둠이 움직여. 이거는 예 아니요. 뭐라도 해. 진짜 그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저의 우리 작가님의 답이었는데 참 정답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근데 맞아. 더듬이 이렇게 움직였어. 맞았어 네. 남편이. 맞아요. 어. 그러면 일단 집은 마련해 줘야죠. 어장 어장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어장이요. 어장 같은 거. 어항 같은 거를. 네, 풀 좀 주고. 문제는 그럼. 맞는 게 아니죠. 아니 이걸 의식이 이상해. 뭐 예 아니요 그런 거 없어. 막 나 어떻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지. 와 진짜 어렵네요. 그래 그럴 일은 없으니까요. 별로 네, 뭐, 변하겠어. 이강주 씨 누나 이번 콘서트 제가 홍보해서 친구들 10명 데려갑니다. 칭찬해 주세요. 상으로 콘서트 센 리스트 스포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 이번에 콘서트 제목은 The Bridge입니다. 저희 10집의 제목이랑 동일하게 The Bridge. 어떤 다리를 건너가는 그동안은 저도 이렇게 음원도 많이 냈지만 음원도 찾아주시고 그 외에 또 이제 빈센트 같은 노래 다른 뭐 버스킹 하면서 했던 노래 뭐 경연 무대에서 했던 노래들 아직까지도 많이 찾아주세요. 아, 그럼. 뭐 영상을 통해서 뭐 등등등 근데 저는 사실은 한동안 콘서트에서 커버 노래를 좀 약간 잘 안 하는 스타일이기는 하거든요. 앨범에 있는 노래도 안 그래도 많은데. 그렇지, 많은데 이번에는 그 욕심을 버리고 다 해드리려고요. 야! 이 다른 아티스트의 노래 커버를 하면서 또 어떤 면에 또한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다리라고 생각해서 잘하셨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힘들겠지만 그래도 네. 예, 다양하게 다 들으실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 빨리 예매나 하세요. 더 들으셔야 됩니다. 더 들으셔야 된다는 거. 자 드디어 10집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을 네. 우리 라이브로 들어볼 시간입니다. 와, 그대라는 바다. 잡을 수 있을까? 잡을 수 있을까? 잡아. 잡는다. 잡아. 잡아. 손으로 잡으면서 부릅니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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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라는 바다. 신곡 한번 또 라이브로 기가 막히게 들어봅니다. 네, 정말 애절한 사랑 노래입니다. 헤이, 헤이. 네, 어깨 깡패의 감성이 어깨 깡패의 노래를 성대 깡패가 부르겠습니다. 네, 그렇죠. 자, 박수로 청해주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말. 무슨 말을 해도 내게서 멀어질 수 없는 걸 널 안으면 파도처럼 날 덮치는 그대라는 깊은 바다 가장
그때만 곁에 있어준다면 눈 감으면 물감이 번져가듯 모든 날이 또렷해지는 것 그대 없는 하루의 시작과 끝 시든 꽃 같던 것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낮과 밤을 함께 채워갈게 가본 적도 없는 그 낯선 여정에 너무 사랑스러운 노래다. 너무 사랑스러운 노래네요. 아 그대라는 바다. 야 어떻게 들으니까 좀 본인 자신한테 불러주는 노래 같기도 하고. 맞아요. 저도 정말 부를 때마다 다른 생각들 하게 돼요. 그러니까. 네, 뭐 제 자신 생각도 나고요. 그리고 저희 뮤직비디오도 나왔습니다. 뮤직비디오에서 또 다른 그런 감독님들이 해석을 해주셨더라고요. 어떤 부부의 이야기, 정말 힘든 그런 비극적인 그런 일들을 거쳐서 약간 해내는. 전 계속 볼 때마다 울어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도 상상도 못했는데 그런 같이 그거를 이겨내는 거잖아요. 이겨내는 거예요. 맞아요. 야. 그리고 또 한편에는 또 저희 팬분들도 생각나기도 하고 팬들 생각나. 팬송으로도 해석이 되더라고요. 이제 우리 같이 힘들게 이 17년 동안 그 라디오를 만들었던 이 방송놈들도 저런 생각이 나네요. 같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정말 사랑스러운 우리 패밀리들. 야. 뭐 약간 자기의 다 이렇게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예, 노래 듣고 있는데 한번 쑥 어디가 빠졌다가 나오는 누가 생각나세요? 예. 지금 이거 이 그대라는 바다는 누구예요? 유민상 씨한테. 아니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제 박정희 씨가 불러가지고 박정희 씨 생각만 나서 자꾸 생각날 사람이 나는 없다. 여명 씨, 눈 앞에 영화 한 편이 그려지네요 하셨네요. 진짜 OST가 이런 느낌이었어. 좀 스트링도 되게 웅장하게 들어가지고 노래가 큰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박선례 씨, 와 노래하니까 댓글창이 조용한 거 대박입니다. 봐. 원래 댓글창이 계속 달리거든요. 네. 노래하니까 다 노래 듣느라고 댓글 안 남기는 거. 그래요. 와 그거는 정말 감동적이네요. 숨 참았어요. 예. 손을 멈췄다는 게. 수준이 있어요. 우리 쇼다는데 수준이 괜찮아요. 하이레벨이에요. 네. 강혁준 씨 문자. 세상에서 노래 제일 잘하는 가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 오늘 너무 감동받아서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노래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잘했어. 유민상 씨가 좀 불쾌할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박정희 씨는 라면에 안 말아 먹는 걸 이해 못한다고 합니다. 받은 CD 돌려드릴게요. 저 이런 분인지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발언이죠? 잠깐만, 이건 또 뭐예요? 애초에 라면을 거의 안 드신다고요? 네. 밀가루를 잘 안 좋아하시는. 아니요, 밀가루. 저는 면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근데 그럼 라면은 왜? 라면은 좀 염분도 너무 많고. 아, 그래서 네. 맛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맛있는데 근데 네. 자주는 못 먹어요. 자주는 못 먹고 안 먹는 거죠. 네, 아, 뭐. 아, 그럼? 라면을 안 먹는데. 네. 아, 라면을 안 먹는 라면도 거예요? 라면도 안 먹고 뭐 단 것도 잘 안 먹고 간식도 잘 안 먹어요. 아. 네. 아, 이해가 안 가는데. 아, 그래서 관리를 이렇게 잘 하시는 거예요. 그것보다 밥 메인 요리에 제일 많이 집중하는 거죠. 그래, 그것이 밥... 정말 아, 그러니까 굉장히 메인이 밥인데 되고. 어떻게 그 라면 따위에 밥을 말아 먹냐? 저는 항상 밥 또는 라면이어 가지고요. 밥 또는 면. 뭐 파스타 또는 밥.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전 배불러서 저는 일단은 못 먹어요. 여기 5알이면 저는 항상 엔드예요. 밥과 라면. 그러게요. 뭐과뭐뭐와뭐 뭐, 뭐, 그렇기 때문에 아 라면이라는 바다는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라면이라는 바다. 예. 네. 라면이라는 바다. 모든 걸 포용하는 그릇. 진짜 라면은 뭘 섞어 먹어도 맛있죠. 이젠 끓였으면 좋겠네. 이걸 이해를 못 하실 줄이야. 예, 박정현 씨 집에서 제가 이제 초청받아서 가서 어머. 박정현 씨 요리를 먹어봤는데 어머. 요리도 잘하세요. 오, 뭐죠? 뭐 파스타 종류도 참 잘하시고 그죠? 파스타는 이제 일상 기본이죠. 뭐. 바쁜 일상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후딱 할 수 있는 파스타. 라면이 더 빠릅니다. 정말 네. 너무 맛있어. 근데 우리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네. 아, 그래 난 챙겨줄 사람이 없었어. 네, 한 번 진짜 먹으면 우리 이제 둘이서 진짜 라면 제일 먹고 싶을 때는 드라마 보다가 왜 이렇게 라면을 많이 먹어요? 맞아. 드라마에 나온 사람들 이렇게 빼빼하게 말랐는데 라면밖에 안 먹어요. 아, 그렇지, 맞아. 참 부러워. 그러니까 우리 제가 먹방하는 거 보세요. 뚱뚱한 사람들이 뚱뚱하게 먹어요. 진짜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너무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아, 정말 시간이 가는 게 아쉽습니다. 어. 자, 잠깐 광고라는 바다에 빠져갔다 올까요? Here we go. 자, 박정현 씨 콘서트 도대체 언제 예매할 수 있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되게 많이 옵니다. 언제 하냐 하면서. 예, 예. 아. 자, 부산 대구 오늘 오후 6시에 티켓 공지가 올라올 예정이래요. 아, 그래요? 부산 대구는요. 준비하세요. 티켓 오픈이 5월 4일 오전 10시. 5월 4일 오전 10시 그래.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처음 네.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처음 알려드리는 거예요. 공지는 이제 따로 올라오는데 맞아요. 그때 올라온다는 걸 지금 저희가 오픈한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5월 4일 오전 10시. 네이버에 목요일에 부산 대구 거. 군산은요? 군산은 5월 중순에 공지가 올라올 거고 다른 도시는 또 아직 기다려주셔야 됩니다. 좀 기다려주셔야 됩니다. 기다려. 기다려. 아, 좀 더 기다리세요. 기다려. 진정해요. 네. 자, 우리 박정희 씨 오늘 어떠셨어요? 이제 가셔야 될 시간이라. 아, 정말 너무너무 시간이 빨리 갔네요. 그죠? 너무 재밌었고요.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노래와 대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콘서트 때 봬요. 네. 다음에 또 심심하면 한번 놀러 와요. 꼭 불러주세요. 언제든지. 네. 예. 그대라는 마다 한번 더 들려드리면서 정현 씨 보내드리고 저희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이 고생했어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자, 국민의 유상균 균디도 여기서 인사를 나누고요. 방송놈들 고생했고요. 오늘 방청객들 감사드리고 수고하는 분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십시오. 그다음에는 바다에 푹 빠져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